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도 테마 술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양시장이 빠지면서 출발을 했죠. 이번 주는 사실 거의 내내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은 빨간불로 전환을 하면서 어제 종가보다 소폭 높은 정도 0.1%대 강보합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상승폭의 거의 절반은 반납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래도 이런 장에서도 좀 속가낼 종목과 기법 있습니다. 오늘은 또 빅토리 기법과 대물 기법에 이어서 새로운 기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모두 준비, 공부할 준비가 되셨으면 전문가님 불러보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종목 복귀부터 해본다고요? 네. 종목 오늘 그렇죠. 상승한 종목들이 있죠. 네, 종목들 한번 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한번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마무리도 짓고 저도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대로 또 만약 하락으로 장을 마친다면 오늘까지 4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는 시장인데 우리는 오늘 또 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노란톡방 들어오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밀번호를 방송 시간에만 받아볼 수 있고요. 이번 주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7788로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는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톡방이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오늘 준비된 선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황 정보들, 종목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고요. 방송 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띄워드릴 테니까 이 QR코드 나타날 때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기법과 함께 히든 종목까지 소개를 받으러 가볼까요? 김도준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종목 복귀부터 먼저 하나 하고 갈까요? 네, 보시면 이 종목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종목이죠. 네. 5월 8일 날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도 많이 급등을 해줬어요. 그죠? 네.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네. 아진산업이죠. 네. 아진산업 요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데 차트상에서 한번 제가 보면서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은데요. 종목별로 다양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가 숨었나요 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잠시 준비하실 동안 예. QR코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 7788 설정되어 있고요. 김도준이라고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QR코드 알려드릴 테니까 스캔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갑자기 내 옷 들어왔죠. 예. 이건 오늘 아직까지도 제가 이 노트북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제가 굉장히 큰 대형, 이거보다는 작은데 굉장히 큰 화면을 썼는데 역시 예, 한계가 있네요. 시력이 한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진산업 어쨌든 지금 상승폭이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눌리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제가 김사부가 드리는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네이오토 제가 그렇죠. 11일 날 드렸어요. 타테마에다가 빅토르까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타일인가요? 이렇게 상승을 했죠. 17%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알겠네요.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그린색 표시를 해놨죠. 제가 방송이 이때가 체크를 해보니까 12시경이었어요. 마치고 나서. 이때 들어가셨어도 요만큼 수익을 나셨다. 이 말이죠. 그게 17%였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빅토리는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서 기다려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눌림을 줄 수 있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서
수익을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은 오늘 한 종목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오토 어제 우리가 히든 종목은 아니었고요. 이슈 시간에 만나봤던 종목이죠. 빅토리 기법이 나왔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방송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복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수익률 리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매크로 뭐 미국 증시부터 해서 시황부터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계셨나요? 네, 지금 해외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는 상당히 혼조세를 거듭을 하고 있죠.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금융 리스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웨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예금이 계속 감소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잘못하면은 파산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 은행에 대한 불신이죠. 은행이 은행을 못 믿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은행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서 23%나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조금 금리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패웨스트 은행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우, 그렇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뭐 올랐다고 볼 수도 없고요. 예. 혼조세라고 하지만 약세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그나마 선전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전날 선물 옵션 만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선전을 한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볼 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렇죠,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중국이라든지 다른 시장 유럽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쪽으로도 유입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입이 많이 되면서 나름대로는 지금 우리 시장은 선전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옵션 만기를 잘 견뎌낸 우리 증시 빨갛게 달아오르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황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 그래서 특히나 중소형 은행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편이다라는 총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그 중에서도 핫한 테마 살펴보죠.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꼽으셨을까요? 선분가님.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항상 핫하죠. 네, 핫한데 오늘은 핵융합 관련해서 종목들 가지고 왔어요. 지금 MS에서 헬리온이 MS에 2028년까지죠 전력 공급 계약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핵융합 발전 공급이었습니다. 인공태양이라 그러죠. 핵융합 발전, 이게 매년 얼마를 공급하느냐 하면요 무려 50메가와트예요. 와, 이게 50메가와트 한 어느 정도죠?라고 생각하실 텐데. 10만 가구입니다. 10만 가구. 10만 가구를 1년 동안 공급하는 전력 양이에요. 야,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죠?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헬리온이 MS에 공급하겠다 해서 앞으로 핵융합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핫한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요일 모비스 비츠로테크 일진 파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입니다. 하나금융 인수 목적을 해서 한 주식회사 합병을 해서 피합병된 회사인 모비스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수행되는 대형 과학 프로젝터, 빅사이언스 시설물 제어 관련해서 필요한 제어 시스템을 장비 공급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핵융합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모비스가 옮겨졌죠. 참고로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아닙니다. 예,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차트를 봐야 되겠죠. 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250060, 예, 빅토리 신호가 나왔네요. 그죠? 급등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또 다른 마크가 하나 보이죠. 예, 밑에 보시면은, 예, 황금 핀볼이 보입니다. 황금 핀볼, 예, 아,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황금 핀볼이 떴고, 그리고 화살표. 화살표, 예, 키우면서 저는 하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하트를 쓰고 싶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빅토리 화살표가 나온 종목은요, 유심히 주의 깊게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그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 전략은 세웠습니다. 중간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자, 급하게 가는 애들 같으면은 그렇죠? 위쪽에 종가분, 전일 종가분에 이렇게 저처럼 그린색 굵은 선을 딱 그어놓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흐름을 좀 이해하고 이 종목이 세다 싶으면 따라 추격할 수 있습니다. 추격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급한 것은 항상 세력입니다. 시장이 힘들어지고 시장이 약해지고 변동성이 심해지면은 세력은 더 급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목적하기를 자신들이 만약에 300% 수익을 목표로 하고 들어갔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전략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 그 대신에 빨리 올리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올리죠.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데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그렇죠.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더 크게 갈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 예, 그렇죠. 뉴욕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항상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보셔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그럼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김사부가 도와드리니까 편안하게 따라만 오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종목이죠. 자, 비주류테크네요. 전력 생산에서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 개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전력기기 사업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 같은 게 비주류셀인데 세계 1위 글로벌 리튬 1차 전지 업체가 이들 목표예요. 목표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요거죠. 바로 플리즈마 기술. 예, 플리즈마 기술입니다. 플리즈마 기술. 요거에 핵융합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이것 때문에 전일 급등을 하고 했죠. 예, 대체 에너지 산업에 나름대로 경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그게 뭐죠? 비츠로테크. 이름도 그렇잖아요. 비츠로테크.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 예, 빅토리 신호가 떴습니다. 급등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미리 그렇죠? 예. 항상 저는 이렇게 예고편을 드립니다. 먼저. 이 먼저 떴네요. 그죠? 그리고 빅토리가 떴고 이날도 같이 떴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오늘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비츠로테크 선 그어 놓고 우리는 지켜보기로 했죠? 예. 중심선 그리고 종가선 부분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해드리면 더 좋은데 사실은 제 차트, 제 종목들은 실시간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력들이 들어와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이미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미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우리는 예의주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 관계없이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여 주는 것이죠. 자, 비츠로 테크였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일진 파워. 그렇죠. 예. 발전소 밸브류 관련해서 가공비 수리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플랜트라든지 가공기기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발전 관련해서 원자력이라든지 발전 관련된 사업만 떡이 시작하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일진파워에 상당히 끼도 많은 종목이죠. 국가기관 산업의 발전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해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매출액이 좀 증가했네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증가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차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 손에는 이슈 그리고 한 손에는 항상 차트를 보셔야 된다. 이슈가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차트가 먼저라고 답을 드릴까요? 왜냐? 세력들이 이슈를 던질 때는 미리 다 작업이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슈들을 던지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도 이슈를 던져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가가 고점에 상승하고 있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시점, 그러니까 물량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시점에도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더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트를 비추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항상 아니죠. 어떤 분이 아니죠.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종목 매수는 잘 되는데요. 매도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들은요. 정확한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오늘도 아진상 계속 가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세력과 함께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예, 누가 하고요? 세력과 함께.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같이 승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장박동이 두근두근하고 막 급해질 때는 어떤 때냐면요. 미수 몰빵 아니면은 종목에서 벌써 수익을 줬는데 그것을 포지션을 일부는 청산하고 정리를 하고 편안하게 들고 갈 만한 물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차트 보면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한숨만 푹푹 쉬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김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수익 드린 종목들 일부 물량 다 익질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예, 그렇죠? 적어도 70% 정도, 80%는 익질하시고 나머지 길게 홀딩 크게 가자. 그래서 세력과 함께 흔들든지 말든지 그때는 상관없잖아요. 이미 수익 났으니까요. 그렇게 가시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고수들의 생각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일진파워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데요. 오늘 개봉박두 나갈 기법에 대한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핀볼, 황금 핀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또 여기 나왔죠. 나오고 나서 중심선을 끊었는데 근처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림 줬네요. 자, 그렇죠? 241선에 지지받는다가 쑥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죠? 거의 개인 투자들이 이때 올라가면 더 갈 줄 알고 신용 미수 쓰고 나서 세력들은 다 계산 다 합니다. 그래서 최소 20%에서 40% 쭉 빼버려요. 그러면 신용 미수 제로 돼버리죠. 그러고 나면 가벼워지니까 또 올려버립니다. 얘들은 가지고 있던 거 한번 이쪽에서 수익 내고 그리고 다시 싼 가격에 사모아가지고 또 다시 올리는 거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계속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종목은 지금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잘 보시면 지금 그린색 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선인데 60일 선이에요. 그러니까 김사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들은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린색 제가 좋아하는 색이 그린색이죠. 바로 이 자리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한번 눌려주는 것이 이쁘다. 파동상으로는 그렇죠? 크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 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핫테마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핵 융합 테마를 선정해서 가지고 오셨고요. 세 가지 종목, 모비스 B75 그리고 일진 파워 빅토리 기법이 적용이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까지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보다 또 차트가 먼저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또 주린이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아래쪽에 네모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인식을 시켜보시고요.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니까 비밀번호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7788 숫자 4자리 저희가 쉽게 설정해놨으니까요. 기억하셨다가 입력창에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매주 10분 추첨해서 USB 드리는 이벤트도 저희가 이번 주 계속 고지를 해드렸잖아요. 이 USB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도 이 USB 품에 지니고 오셨습니까? 네, 미리 내놨습니다. 미리 내놨고요. 제가 이제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참 행복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죠. 아들한테 줄 것이 많다, 자식한테. 그렇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법을 드리면은 기법 가지고서 이제 자, 이제 잘 됐다. 이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사실 녹록치 않죠. 왜 그런가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고수들이 저희가 뭐 하루에 천 개씩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는데 여러분들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기법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금색시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종목, 열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가져가면 되겠죠? 거래량 안 약한 거 걸러내고, 그렇죠? 하면서 잡아낼 수 있도록 바로 금색시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여러분 제가 이게
1, 2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30년 세월 속에서 기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 귀한 손님들한테만 내놓는 귀한 음식 같은, 귀한 선물 같은 다섯 기법을 저희가 이제 같이, 저하고 같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눌 텐데요. 이거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이 노트북으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제가 USB에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보시는 얼굴하고 달리 리얼타임으로 제가 그렇죠, 캠으로 하는 제 얼굴이 정상적인 얼굴인데 제 정상적인 얼굴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네, 제 기법과 기법 검색 시까지 담아있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대로만 하시면 되세요. 기법이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 강한 것, 확실한 것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예, 일주일에 제가 원래는 10분한테 드렸는데 좀 더 달라고 하셔서 이제는 20분한테 제가 드립니다. 아하,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드리고요. 이메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요. 그냥 다 드리자 해서 모든 분들한테 어쨌든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오셔서 노란톡방 오셔서 칙칙폭폭이죠. 예, 비번 칙칙폭폭이니까 잊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방 계속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주식 30년 노하우가 응축된 USB 그리고 전자서적 배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청 방법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기법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신규로 등장하는 매매 기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뭐부터 공부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우리 뭐 복습이 아니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아니 트레저십 매매법이 도대체 뭔데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렇죠? 귀한 방송 시간이니까 언급을 드리고요.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주식 인생을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곳에 이권이 개입된 곳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존재를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인생, 그것이 선물이 됐든 그렇죠? 해외 선물이 됐든 코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세력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력이 그러면 이 트레저십 매매법이 뭐냐, TS 매매법이 뭐냐, 보물선 기법인데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함께 내가 편안하게 승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 매매법이에요. 그걸 총칭해서 뭐라고요? TS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보물선이에요. 보물선. 이야, 보물선 같이 생겼나요? 예, 보물선. 이 안에 왜 보물이 가득합니까? 예, 보물이 가득해요. 가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얘가 가는데 조용히 승선만 하면은 최소 100%에서 300%. 그렇죠? 예. 최소 100%에서 300%의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깜깜하고 어둡고 지하 같은데 조감도상에서 보면 아 여기 이제 지하지 올라가고 그렇죠 상층부 짓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는 자리들을 세력들은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흔들어요. 그걸 세력의 흔들기라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세력은 페이크 선수입니다. 속이고 흔들고 하는 게 선수예요. 자, 1번 구간에 어떤 구간이라고 했어요? 예.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주가를 빼는데 보통 30%에서 50% 쑥 빼버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손절도 못하고 넋 놓고 있을 때 이때를 기다리고서 세력이 뭐합니까? 모든 세력의 형태, 작전의 형태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세력의 흔들기, 갑자기 올렸다가 쭉 빼고 올렸다가 빼고 올라갈 듯 하면서 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야, 저 가격이라도 나중에는 팔아야 되겠다, 매도해야 되겠다는 심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여기는 뭐라고요?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집봉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왜 까만 표현이 됐을까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매집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작전 세력들,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뭐 어떤 분이 그래도 아, 특별한 뭐 세력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렇죠. 예. 동호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존재면 모든 통칭에서, 모두 통칭에서 저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얘들이 올릴 때는 첫 번째 항상 그렇습니다. 혼자서 가질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올리려고 합니다. 올립니다. 그 자리가 요 자리죠. 상승 초입에 그래서 굉장히 거리량이 막 어떨 때는 500% 1000% 기본이죠. 올리면서 하는데 그때 서로 ABC 그룹을 나눠서 자기들끼리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서 거리량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싹 장대 양극이 나오는데 몇 프로라고 했죠? 강민정 아나운서님.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승 종목 중에서 몇 프로 이상 보기로 했죠, 우리가? 일단 5% 수익 나면 자동 매매 걸어놔라 네, 라고 그건, 말씀을 네, 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급등주가 나왔는데 얘가 보통 한 몇 프로대 돼야지 아 얘는 좀 질이 좋다. 앞으로 크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모르시는. 네. 얼마나 봐야 될까요? 네, 아주 엘레강스하신 강민정 아나운서님 모르면은 다른 분들 다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15%에서 30% 가는 종목들만 위주로 보자고 했어요. 제가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바람의 법칙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그 보지 마시고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시간 되시면 두 달 전까지 해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만 계속 분봉과 일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도 좋습니다. 그러면 걔들의 패턴들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신다면은 좀 더 빨리 그렇죠. 급등주에 대한 힘이 보는 눈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에서 3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1차 장대 양봉 그리고 눌림 주고 올리는 자리. 우리는 요 자리에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V3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빅토리 기법은 첫 번째 올라오는 시세 초입에 잡는 기법이었고 그리고 대포, 예, 대물포 기법은 눌림을 주고서 올라오는 요 어간에 집중 공략하는 게 대물포 기법이었어요. 그죠? 예, 대물포 기법. 그래서 대포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법은 뭐냐? 오늘 기법은 하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어디든지 마음먹고 요리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법은 단타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일본뿐만 아니라 단타에도 적용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최소 100%에서 300% 되는 그러한 종목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TS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물선 매매기법, TS 매매기법. 그래서 기법이 이제는 전체를 봤으면은 그렇죠. 예. 이제 하나하나 나무들을 봐야 되잖아요. 좋은 나무들 많잖아요. 그죠? 예. 제가 심어 놓은 빅토리 기법 나무. 여러분한테 드렸죠. 그죠? 예. 드렸습니다. 자, 빅토리 기법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포 기법 드렸어요. 그죠? 예. 빅토리 기법은 상승 초기에 진입하는 기법이다. 급등주에. 그리고 급등주가 한번 상승하고 눌림 주는 자리에 정확하게 덫을 놓고 잡는 것이 눌림목 기법인 바로 대포, 대물포 기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핀볼 기법이에요. 핀볼. 핀볼 아시죠, 여러분? 예, 양쪽에 이렇게 슈팅을 하는 게 있고 핑핑핑 소리가 나면서 볼이, 예, 엉구슬이 굴러다니는 거. 아주 스트레스 푸는 데 아주 제격이죠. 예, 해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에 가면 남포동이 있어요. 남포동에 가면 게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핀볼 기법. 자, 단타에도 가능하다. 급등주 단기입니다. 단기 눌림목에 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조금만 제가 호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아나운서님 잠깐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자 핀불 기법이라는 오늘의 새로운 매매 기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빅토리 기법 이후에 단기 급등이 나온 후에 눌림을 주는 시그널이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사례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오늘의 출연자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오픈 채팅 입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있죠. 아래쪽에 일단 QR코드 네모나게 크게 나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왼쪽 상단 화면 보시면 문자 메시지 참여법도 있습니다. QR코드는 스마트폰 유저시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이 네모난 부분에 가져다 대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 나타나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 잊지 마셔야 할 것. 비밀번호 7788 숫자 네 자리 꼭 적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2G 휴대폰을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김도준이라고 오늘의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링크 보내드리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핀볼 기법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이 핀볼 기법이라는 거 어떤 기법인가요? 네, 뭐 전 세력 잡는 빅토리 기법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고 빅토리 기법이 강력한 기법이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든 종목들 중에 빨갛게 달아오르고 지금도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이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법들을 제가 여기에 담아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SB에 담아서 드리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화살표가 나와요. 그죠? 화살표가 나오면은 제가 하트로 바꾸고 싶을 정도로 좋은 화살표인데 그 화살표가 나오면은 봉 중심선을 꺾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것은 왜 강력하냐면 거래량 기법이에요. 거래량. 세력의 출입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는 다 속일 수 있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은 절대 못 속이죠. VR 기법, 볼륨 레이시오를 활용한 기법이다 말씀. 그래서 지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출입 유무를 알 수 있는 기법이 빅토리 기법. 하루 종일 차트 보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뚝 눌러놓고 내려오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급등주의 상승 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주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핫한 테마들은 다 잡힙니다. 이게 그래요. 예, 핫 이슈들이 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종목들 오늘 예 그렇죠. 융합 관련주, 핵융합 관련주도 다 여기에 걸려들었던 종목이야. 아하 그렇구나. 예,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 세력과 함께 노는 기법입니다. 바로 핀볼 기법. 이름도 이쁘고, 예,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핀볼이에요, 핀볼. 자, 땅 튀기면 아주 스트레스 받치게 아주 하는 것들이 없죠? 다른 게임하고 다르죠? 요 팅팅 튕기면서 벽도 받치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세 번째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단에, 볼리지밴드 하단에 황금볼이 나와요. 그래서 핀볼이에요, 핀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기법 자체가 핀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법을 생각하실 때는 핀볼을 모르시면 핀볼을 한번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핀볼이 이런 거구나.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게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승 종목에 들어가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다. 하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급등주의 단기 눌림목. 우리가 대포기법은 크게 상승하고 깊이 눌림 주는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세력들이 그냥 올릴 때 그냥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그렇죠? 가죠. 그러면서 파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파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기 눌림목을 공략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죠. 초주린이도 너무너무 직관적이고 쉽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요거예요. 아, 이게 핵심인가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막만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보이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게 뭐죠? 핀볼 기법인데 평화산업이에요. 볼린저 하단선, 볼린저 하단선, 예. 볼린저 밴드 하단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이 핀볼이에요. 땡! 때리면 어디 가요? 부닥치죠?
내려오겠죠. 부딪히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정말 맞습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올라갔잖아요. 부딪히고. 그렇죠? 예. 내려오고 더 가다가 또 부딪혀. 근데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부딪히고 내려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부딪히고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자리들을 쉽게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핀볼 기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볼이 세 개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신호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이제 요거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기존에 있던 기법들 하나씩 배우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노란 톡방에 더 자세하게 제가 USB로 드릴 건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뭐라고 하자고요? 벽 부딪히기다. 아, 그렇구나. 핀볼을 탕치면 그렇죠? 뭐 동그란데 부딪히기도 하고 여기 저기 부딪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밑에서 올라가면 부딪히고, 그죠? 예, 부딪히고 내려오고, 내려오는 자리들이 의미 있는 자리에 부딪히면 다시 올라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핀볼 기법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도 한번 보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렇게 핀볼이 나오는데 이렇게 급등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어? 그렇죠. 빅토리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얘가 빅토리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모스 화학인데요. 자, 요거는 11거래일 동안 이렇게 상승하면서, 예, 핀볼이 이렇게 나왔죠. 핀볼이 나왔습니다. 핀볼이 여기 나왔죠. 자, 이렇게 했는데 80%, 11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어요. 자, 밑에 부닥치고, 부닥치면 위에 부닥치고, 그죠? 여기 선이 보시면 요게 파란색 선이 보이죠? 요게 뭐냐면은, 예, 20일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볼린저 밴드 설정하는 거, 볼린저 밴드 설정하는 게 20에 1호 하세요. 설정을 기본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을 이동평균선 20을 하면 여기 21선이 뜹니다. 하나만 딱 더 추가하세요. 5일선. 이렇게 저처럼 예, 분홍색이 이쁜 걸로 해가지고 굵게 만들어서 쓰세요. 그래서 신호가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입니다. 올라오는 자리. 골든 크로스 하면서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있고, 조정도 어디서 받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 21선 위에 딱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죠? 예. 그러면서 뭐가 또 떴어요? 빅토리가 떴잖아요. 평화, 코스모학. 예. 볼리지메다 하단선과 의미 있는 지지선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아, 얘들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급등주들이 가는 길목은 딱 정해졌습니다. 5일선, 21선, 기본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볼린저 밴드까지 딱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은 내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한번 올라가면은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는 자리에 지키면은 간다고요. 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 코스모학까지 봤습니다.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네, 핀볼 기법의 서막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총 3개의 기법을 전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위주로 또 강의를 오늘 진행 중이어서 줄이니 여러분들도 이해가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노란 톡방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부터 또 출연을 하신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또 한 주를 마감합니다. 이어서는 또 수익이 난 공략주들도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도 복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예, 그렇죠. 예. 빅토리 신호 포착후에 3거래일 동안 31% 급등한 예, 인성정보예요. 아, 그래요? 예, 인성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날짜가. 예, 제가 5월 8일 날 제가 드렸어요, 이 종목. 그리고 나서 기법 포착되고 빅토리 기법으로 31%, 그래서 3,86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나요? 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것들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잡아드린다. 매수 타점, 그렇죠. 매도 타점을 잡아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인성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 여기 보시면은 빅토리 기법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예, 황금볼, 핀볼이네요. 같이 나오네. 그렇죠. 이렇게 같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같이 나오면 어떤 게 좋죠? 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기법은 사실은 다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콜라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포지션, 지표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그렇죠? 기본적으로 RSI라든지 MFI라든지 이런
보조지표들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것과 받쳐주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기 때문에 김도준, 김사부의 그렇죠 종목들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강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종목 인성정보 꼭 기억하시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이미 5% 7% 익절하시고 물량 조절하면서 가실 줄로 믿고 있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복귀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좀 달려가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 되나요? 예, 또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제가 드릴 거예요. 왜? 아, 저는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선물 받는 분이 이게 뭐가 귀한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다이렉트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했는데요. 이 USB는 기법 자체를 이 안에 담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좀 소리가 울리는데요. 강민정 아나운서님을 부르라는 말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방금 보신 USB는 입장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모든 분께 드리진 않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신청,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7788 이렇게 네 자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주 마감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략주 소개받기 전에 한 주 동안 주셨던 히든 종목들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수익률 확인하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아진산업 수익률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이 나셨죠? 그리고 한주 라이트메탈 역시나 어제 2차 목표가 제시가 된 종목입니다. 22%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냈고요. 인성정보 앞서 살펴봤고 서구전자, SP시스템스 역시나 두 자릿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 수익률 표로 한번 살펴봤는데 전문가님, 이 표에서 좀 코멘트 하실 부분 있을까요? 네, 행복이죠, 뭐.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 보면은 제가 추천했지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 수익 나는 것을 상상을 하면은 아주 해피합니다. 뭐 한 주 동안 우리가 자충우돌 제가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거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발굴하고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야기죠. 오늘 히든 종목 제가 드릴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종목들에서 여러분 수익 나는 거 소문 소식들이 들리면은 또 그리고 제가 발갛게 다뤄오는 제 종목을 보면은 정말 정말 행복해요. 예. 그래서 오늘도 행복 여러분들 예. 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종목들 또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 그리고 우수 AMS 이름도 우수합니까? 예. 퓨런티어 예. 예. 이름 아주 다들 좋네요. 그죠? 예. 현대모비스 또 나왔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모비스죠. 예. 우량수급주입니다. 그동안에 거의 1년여 기간 동안 박스권의 행보를 보이다가 드디어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린 바로 현대모비스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울산의 공장, 뭐 이종훈 때 공장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이제는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현대차 대표하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어디가요? 현대모비스가. 그리고 미국 IRA를 극복할 수 있는 현대 지금 딜레마잖아요. 그죠? 예. 딜레마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미리 그렇죠? 자율주행 쪽에 집중을 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게 누가 있다고 그 중심에요? 바로 현대모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얘도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황금 핀볼들이 줄줄이 나와줬어요. 자, 핀볼 바닥에 부딪혔다.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올라가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얘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니고
여기는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바로 60일선. 제가 그린색으로 설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린색으로 설정된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예. 그 중간에 여기 보세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빅토리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렇죠. 한번 눌려줬는데 결국은 고개를 더 올리네. 어디 자리를? 예, 빅토리 중심봉 위로 고개를 돌렸잖아요.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는 준비가 되어서 더 갈 수 있겠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좀 눌렸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관심 가지고서 현대 모비스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만약에 30억이 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예, 현대 모비스. 네, 그런 종목임을 명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현 종목 두 번째, 우수 AMS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토리와 핀볼이 합작을 했네,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처음부터 합작을 했나요? 예, 여기 보시면은 합작을 했네요. 자, 여기 먼저 나왔죠, 그죠? 예. 자, 밑에 볼린저맨도 하단에 부딪히니까 올라가죠, 그죠? 예,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예,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올라가는데 지지를 어디다가 해준다 했죠? 가다 보면 여러분, 핀볼이 저쪽 끝에 벽에만 부딪힌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봉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부딪히고 다시 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뭔지 가만히 보니까 아, 그렇구나. 빅토리 기법의 중심선을 끊는데 거기에 나왔죠. 뭐죠, 이거? 전선이 잠재. 그죠? 오르골 붙더니 올라가네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이 의미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걸 그렇죠. 손에 지문이 닳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마우스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기법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지지받은 거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보이시면은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고개 한 번만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개 돌리신 분들은 23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식 대박 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그렇죠? 벽에 부딪힙니다. 핀볼 생각하세요. 딩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내려와야죠. 내려왔네요. 자, 쭉 내려왔는데 신기하네. 왜? 신기할까요? 봐. 요게 보이나요? 안 보이소. 여기 보인다 아닙니까? 이거 안 보입니까? 보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이 선이 무슨 선이길래 여기에 지지를 받냐고요. 아니 뭐 짰습니까 얘들이? 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력들이 올라가는 이런 봉에서 자신들이 거래 대금이 들어가면서 같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적어도 그 중심에 있는 가격까지는 자신들이 투자한 그렇죠? 자신들이 베팅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선들이 의미가 있는 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지받고는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예, 아, 황금오리 나와줬네. 그래서 제가 우수 AMS. 그렇죠. 저는 히든 종목을 들을 때 그냥 허투루 의미 없는 것을 안 드리고 제 기법 안에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황금 핀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황금 핀볼 종목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뭐죠? 우수 AMS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그렇죠. 히든 종목. 퓨런티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센싱 카메라 모듈 예,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떴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상승하고 힘을 밀어붙였네요. 그죠? 예. 쭉 밀어붙였는데 보통은 핀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타고 가는데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5일선이. 아, 그렇구나. 5일선을 타고 가네요. 맞습니다. 21선 위로 올라와서 핀볼 나왔습니다. 황금 핀볼 나와서 쭉 올라가고 그리고 눌렸다가 쭉 올라가는 이 자리. 그렇죠? 황금 핀볼이 밀어붙여서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떴죠? 빅토리가 떠줬네요. 중심선 꺾고 지지받는 거 보고 밑꼬리 다른 거 오고 올라갑니다. 핀볼과 빅토리 기법이 만났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마지막 종목 프론티어 이것으로 이번 주 종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핀볼과 빅토리 기법이 함께 나온 공략주 중심으로 소개받아 봤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던 김도준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 테마술사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매일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